지난번에 녹용을 한번 했었어요. 그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요것만 앞에 부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선생님께서 귀한 녹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녹용에 대해서 좀 더 심화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직접 보시라고 자리를 마련했고요. 요 녹용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에 녹용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이유들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녹용 혹시 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녹용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하는 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한약재들은 우리나라 국내 유통되는 생산비 단위로 가장 값어치가 높고 소득적망이 높은 것만 다루고 있다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는 춘천의 귀농학교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이제 먼 지역은 갈 여건이 안 되고요. 춘천은 그나마 가까워서 다녔는데 2박 3일 동안 이렇게 숙박을 하시고 재배하시는 분들 위주로 했는데, 그래서 실제 재배하시는 분들도 뵙었어요. 그래서 요 녹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많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 부분도 많고, 춘천이나 강원도 지역에서는 녹용을 사육하시는, 직접 사슴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시죠. 그래서 압니다. 오늘도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저랑 갭이 발생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을 비하하긴 하지만 저는 돈 안 되는 사업은 제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들으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농가를 가게 되면 제가 재배가 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 분씩 이렇게 재배 잘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재배가 잘 안 된다는 건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소득이 남아야 돼요. 농가 소득이 남아야 돼요. 하지만 농가 소득에 대한 수율이나 생산비가 너무 높게 들어서 안 남는 것들은 제가 재배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재배가 잘 되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있는 웬만한 약재들 제가 재배하면 엄청 재배 잘합니다. 제가 재배를 잘해요. 제가 단기도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평창에 있는 당귀보다 훨씬 커요. 제 손보다 더 큰 당귀도 재배를 해봤거든요. 물론 재배를 조금씩 하면 잘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대량으로 농가에게 소득을 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재배하면 잘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재배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1000평 이상으로 하시게 되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라는 그때부터 이해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아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산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유명한 한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녹용입니다. 녹용을 오늘 다시 하는 이유는 귀한 자료가 왔고요. 여러분께서 이 자료는 쉽게 잘 못 보세요. 왜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녹용은 효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귀 위에 뿔이 나는 것. 사람은 귀 위에 뿔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동물 중에 몇 가지 동물들은 매년 귀 위에 뿔도 나고요. 코 위에 뿔도 나는 종이 있죠. 코뿔소. 이제 현대적으로 지금 코뿔소는 중국에서는 에이즈 치료제 연구로 쓰다가 워낙 귀해져서 이제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물소뿔로 대체하고 있는 트렌드인데, 그 정도로 뿔에서 뿔이 뭔가 자란다. 동물에서. 그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 실제로 사슴을 잘라봤더니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혈액 덩어리가 나오거든요. 그 혈액 덩어리가 응고가 된 채로 있는 게 오늘 보시게 될 이제 꽃사슴 종이에요. 자, 이 사슴은 자료 중에 굉장히 귀한 자료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논문에 한의학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가장 좋은 사슴은 꽃사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니폰, 서비스 니폰이라 그래서 일본에서 요걸 먼저 학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서비스 니폰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중에 특히 동양권에서는 가장 귀한 사슴으로 많이 씁니다. 꽃사슴. 그래서 했던 거고, 우리도 이쁜 아가씨들 보면 꽃사슴처럼 이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슴도 굉장히 이뻐요. 근데 이 사슴의 뿔이 생각보다 많이 안 자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다 들고 오셨어요. 사슴이 어느 정도 60일 이내에 절각이 잘 된 사슴과 60일 이후에 녹각화가 되어서 자른 사슴 두 가지 다 들고 오셨어요. 심지어 그 사슴 중에 녹각화 되는 중에 서로 교배기 때 싸워가지고 상처를 입은 사슴을 또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보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 지금 사슴이, 꽃사슴은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비싸게 칩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사육을 할 때 뿔을 일부러 많이 키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녹각화가 된 사슴이 유통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이드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들고 온 건 뉴질랜드하고 러시아의 녹용은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어떤 게 더 안전하게 유통되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뉴질랜드하고 러시아 중에 오늘은 뉴질랜드의 붕골과 꽃상대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까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오늘. 저는 저만 가지고 있는 붕골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위인 이제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녹용의 품질 조건을 보시면, 녹용은 사실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녹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어느 게 중요하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윗부분이 중요해요. 상대 이상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대 하대는 실질적으로 오늘 녹각도 선생님 들고 오셨거든요. 그 중대 하대는 구분하기가 사실 쉽기도 하지만 영양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냥 상대 이상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상대는 오늘 정말 간편해요. 요 녹용을 전지를 다 잘라서 뿌리 생겼죠? 그래서 이걸 3분의 1씩 나눴을 때 요 가장 중심부 윗부분부터 여기부터 상대로 봐요. 근데 다른 사슴 종들보다 꽃사슴은 굉장히 길쭉하게만 이게 좀 나중에 오랫동안 자라진 거거든요. 요렇게 난 것들은 사실 2분의 1까지도 분골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예, 생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녹각화가 된 것들은 사실 유통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 60일 이내 절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1년 이내에 가장 늦게 사슴을 자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슴의 뿔이 가장 녹각화가 되어 있는 사슴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소리와 실제 제품이 나오는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 이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유통 시스템을 직접 제 손으로 거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학문으로만 연구를 하신다고요. 학문으로 연구하는 것과 실제의 생산 현장은 정말 다릅니다. 그 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캐나다 사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있다는 엘크종이고요. 이 엘크종은 소에도 있는 강우병처럼 우리 사슴들은 광록병에도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슴들은 웬만하면 구입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선물 받으셔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끓는 물에 너무 오래 끓여도 안 죽어요. 예,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바야흐로 녹용의 전쟁이 났다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 세계의 녹용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있어요. 러시아 녹용도 그렇고요. 하지만 게임이 완전히 5년 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비싼 녹용은 중국으로 전량 다 들어갑니다. 왜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본화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녹용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저희보다 더 먼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좋은 녹용은 다 가지고 갑니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나오는 좋은 사슴들이 벌판에서 방목이 되었던 걸 내몽고로 유입하기 위해서 심지어 풀을 심기 시작해서 들어오도록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베리아에서 함부로 이제 방목을 못 하고요. 펜스를 거의 칩니다. 예. 그 정도로 산업이 시스템화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녹용을 귀하게 여겨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진단이나 우리나라 녹용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입산 녹용을 중국 사람들이 사가는 기이한 형태가 지금 발생됐어요. 왜냐? 중국 현지에서 공진단을 만들 때 녹용이 워낙 이제 귀하다 보니까, 좋은 녹용이 없다 보니까, 그 중국에 가시면 물소들이 많거든요. 물소 뿌리를 잘라서 쓰는 사태가 발생되었어요. TV에 방영이 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중국산에서 나오는 그 한약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유통체계가 정확하다고 해서 국내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기사들이 녹용이, 고가의 녹용이 둘갑한 채 들어오고 있는 기사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 중국 현지에서도 좋은 녹용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데, 최근에 1년 사이에 다시 또 중국 사람들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다시 한국 녹용이 트렌드가 되기 시작하고 중국 녹용 소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렌드는 그런 그 청정한 녹용을 먹고자 하는 중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생긴 것 같아요. 뉴스에 방영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의 녹용 소비량이 줄어든 건 이런 공정한 방송 때문이지 중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녹용을 버리진 않는다고요. 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참고로 쌀 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국내 서식하는 사슴은 여기 꽃사슴이에요. 오늘 보시게 될 꽃사슴 종이고요. 요 뿌리 좀 많이 큰 건 엘크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70년대 때 사슴 사육을 위해서 엘크 종을 캐나다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엘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식약청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안 돼서 분획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녹용 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웬만한 TV 광고를 보실 때요, 홈쇼핑이나 광고를 보실 때 다시 녹용에 대한 광고가 많아졌어요. 소비 유통 단계에서 녹용이 다시 붐이 일어났다고요. 분명히 다시 청정한 녹용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생길 거고요. 다시 녹용이 부각되실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엘크종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건, 소비자가 생각해야 될 건 이력 추적제예요. 사슴을 소처럼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슴들이 소처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야 정부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양록협회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그 사슴에 대한 이력 추적이 됩니다. 그래야 매년 1년에 2번씩 결핵이나 다른 병들에 대해서 관리가 된다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관리가 안 돼요. 예, 관리가 안 됩니다. 예,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이게 한 번 검사할 때 검사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제가 인상공사에서 일할 때 비싸게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사슴 개체들의 사슴의 질병 상태를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농가에서 일단 많이 저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하게 못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쉬운 점은 농가에서 먼저 오픈을 해서 먼저 정부에게 이력 추적을 다가가면 사실 이 사슴들이 절각만 잘하면 잘 유통될 거예요. 지금 녹용이 붐이 일어났잖아요. 국내산 녹용들도 어느 정도 질병이 좀 발생돼요. 경로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녹용이 붐이 일어나면 이런 기사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셨지만 이제 눈에 들어오시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뒤늦게 소비자, 뭐 신문이나 각종 매체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안 좋게 기사가 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국내산 녹용이 다시 힘들어집니다. 제 바람은, 지금 녹용이 소비가 그 당군일의 최고로 지금 유통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은 빨리 이력 추적제를 지금 시작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생산 단계도 좋고 소비 단계도 좋으니까요.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걸 보면 선생님들의 지인들이 지금 사슴을 양육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결핵도 사실 좀 많아요. 전 세계에서 사슴을 이력 추적을 관리하는 곳은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도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현장을 갔을 때, 뉴질랜드를 가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검역을 안 당했는데 저만 검역을 당하는 기이한 사태가 발생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등산화나 각종 편한 차림으로 갔는데, 저는 코리안인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니까, 저는 호주에 갔다가 이제 가방을 두고 이제 일부만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갔던 거죠. 갔더니 검역을 당해서 정말 팬티만 입고 모든 신체를 검역당한 상태가 발생됐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양복을 입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으로 오지 않았느냐? 관광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부 뉴질랜드 사람들은 제가 노스 코리언인 줄 알았던 거예요. 북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여권을 한 번 더 보고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렸죠. 그랬을 때 녹용을 설명드릴 때 이제 보통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 녹용 이러면 deer horn으로 알고 계신데요. 정확하게 뉴질랜드나 이쪽에서는 벨벳이라고 합니다. 벨벳. 왜냐? 예, 벨벳. 왕족들이 이제 두르고 다녔던 예전에 썼던 귀한 것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어원이. 그 정도로 사슴의 뿔을 귀하게 여겼고요. 유럽 사람들은 가장 비싼 유럽의 고기는 소, 돼지가 아니었어요. 사슴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시대극, 중세시대 영화들 보시면 사슴 사냥하러 다녔잖아요. 그 사슴의 고기를 먹는 건 왕족만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귀히 여겼어요. 실제로도 좋은 성분이 유별나게 많은 게 녹용입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검역당하는 사태가 발생됐었고요. 뉴질랜드 녹용을 수정할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청정하게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장에 가시면 그 생산 수매기 때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 60여 가지의 그레이드를 나눠놨어요. 가장 좋은 단계부터 가장 안 좋은 뿔들을 오늘 좋은 게 있으니까 설명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설명 안 드렸잖아요. 가장 안 좋고 나이가 많이 들고 노쇠한 녹용의 사슴을 현지에서는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제 스파이크라 그래서 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버려요. 근데 요즘에 녹용이 귀할 때는 요것들을 유통을 시키는 업자들이 또 생겼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요것도 단속을 심하게 하거든요.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우리나라는 참고로 코리안 그레이드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자체 생산해서 B등급 이상 되는 녹용만 들어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현지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면 사슴끼리 싸우다 보면 사슴의 뿔에서 피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절각기 때 잘못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염증이 생긴 사슴의 뿔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데미지드라고 합니다. 예, 상처난 뿔. 이래서 이제 데미지 못다 그러잖아요. 예, 데미지드라고 하는데 요 뿔을 전형적으로 오늘 보시게 되는 사슴 뿔입니다. 서로 싸워가지고요. 뿔끼리 상처가 나고 나서 거기 위에 도포가 되어서 염증 반응이 나온 자리들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녹각화까지 돼버렸으니까 쉽게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상처 입은 것들을 이따가 쉬는 시간 때 보시고요. 각종 상처를 입다 보니까 서로 이게 찢어져 있어요. 예, 그걸 직접 오늘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이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녹용을 이렇게 생산 단계에서 요것도 제가 설명 잘 안 드렸는데 이거 또 귀한 자료 온 게 오늘 귀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실제로 많으세요.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사실 안 가르쳐드립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가르쳐드려도 이해를 못하세요. 왜냐? 이걸 녹용 그대로 어떻게 자를까요? 자, 요것들이 그 소비자분들이 요 녹용을 가져가시면 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다리는지부터 가르쳐드릴게요. 이건 저만 알아요. 이거 생산자 이거 비싸게 운영하지 않은 시스템 상에서 요거 현지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잘 안 가르쳐줘요. 이거 거모, 모발이 있죠? 털이 있다고요. 되게 부드럽죠? 이게 엘크종은 풀이 굉장히 털이 거칩니다. 잘 뽑혀요. 손으로도. 나중에 익으면. 잘 뽑히는데 꽃사슴은 이게 잘 안 뽑혀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다 깎아야 돼요. 칼로 못 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에다가 태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치에다가 불을 태워버리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빚어지고요. 그렇게 태우고 나면 그게 완벽하게 깨끗해지느냐 세척을 해도 탄 자리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깨끗하지 못해요. 공정 단계가 깨끗하게 이루어지거나 뉴질랜드 현지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은 뭐냐? 먼저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생으로 나오지 않아요. 건조를 먼저 시켜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을 좋아해서 지금 문제가 현지에서 생을 그냥 냉동해서 수입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현지에서 얘기한 방식도 들어가자마자 건조장에 말립니다. 3분의 1 건조 말리면 피가 깨끗하게 마르고 현지에서 말린 상태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태우지 않고요. 그 압력을 세게 해서 현지에서 이 털을 날려버리게 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두세 군데의 업체에서는 그 기계 방식을 도입해서 청정하게 이걸 다 진공 압축팩으로 밀봉으로 뽑아버립니다. 털이 깨끗하게 다 뽑혀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현장이나 지금 실제 생활에서는 이 털에 대해서 가공 처리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소주에다가 담궜다가 빼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잘 자르기 위해서 소주에 담궈서 자르거든요. 증류주에 담궈요. 증류주에 담그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좋은 성분이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좋은 성분이 다 빠져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절제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이걸 자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거를 잘 자르기 위해서 공업새 자르는 큰 드릴 있죠? 그 드릴, 그 기계에다가 직접 자른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걸 작두에 잘랐기 때문에 소주에 담궜다가 잘랐다고요. 그러면 좋은 성분이 다 솔솔솔솔 다 빠진 채로 유통이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유통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안타깝고, 요런 것들을 농가에서 생산 단계에서 좀 개발하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여드린 거예요. 참고로 보여드린 뒤에 꽃사슴 중에서 요거 일부러 제가 안 열었는데요. 실제로 꽃사슴 사이즈가 이제 정상적으로 60mm 정각하면 요 사이즈입니다. 근데 제가 왜 요걸 안 뜯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지로 여기를 처음에 테두리를 쌌어요. 지혈이 안 됐기 때문에, 응고작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를 한지로 싸서 피를 머금으려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로 냉동실에 들어갈 확률이 없고요. 보통 이것들은 자른 채로 며칠 잘 말려야 되는데, 냉동실에 갔다가 냉동실에 가는 순간 이렇게 한번 녹아버리면 단백질이 응고돼서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다시 증류주에다가 담궈서 씻어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의 반복인 거죠. 왜냐하면 그 피가, 처음에 나오는 피는 녹혈이라고 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뭐 먹으러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변성된 피들은 사용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해야 될 녹용이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게 사실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슴뿔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단계가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이것이 깨끗하게 마련이 돼야 돼요. 이걸 길에서 귀한 자료예요. 그래서 오늘 오시거든 이렇게 피에 담겨진 걸 보시고요. 이 밑에는 데미지가 입혔겠지만 요 색깔이 매끈매끈하고 잔털이 거의 없는 분고 상태를 보실 거예요. 이따 오시면. 그만큼 그러니까 사슴이 뿔이 자라고 털이 나가기까지 털이 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분할 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음에도 농가에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뿔을 감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처럼 하도 많이 본 사람만 알 수 있거든요. 자, 녹용이 좋은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력제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면역에 필요한 자궁을 따뜻하게 하거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잘 좋게 하고 장의 온도를 올리기, 가장 좋은 약이고요. 아이들에게 키가 잘 자라게 하는 한약으로도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녹용인 겁니다. 오늘 동시에 키가 잘 자랄 때 현대적으로 연구가 잘 돼 있으면서 면역을 증가시키는 한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녹용이랑 같이 썼을 때 그것도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판토크린이라는 성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 말씀드렸죠. 면역을 증가를 시켜주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 성분으로 인증받지 못했지만 현대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이 성분으로 연구 단계에 있고요. 동시에 예전에 연구했던 게 이제 갱글리오사이드라 그래서 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요것에 대해서 광고를 잘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분은 위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성분이에요. 고단위 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 녹용에 좋은 성분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녹용입니다 라는 광고를 지지난주에 TV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과장 광고겠죠. 네, 요거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이제 IGF, 성장인자, 아이들이 크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들은 반드시 면역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 이상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꽃사슴종은 요렇게만 올라오고요. 한 줄로요. 다른 사슴종들은 분해기 됩니다. 분해기 되는 과정 중에서 요 부분의 윗부분 혹은 이 부분도 사실 분골로 유통이 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상대라고 합니다. 녹용 큰 뿔에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약간 윗부분부터 사실은 아랫단 여기까지 상대로 사실은 취급을 해요. 뿌리 분해깨기 전 단계의 순간이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들이 다 중대, 하대, 예, 하대, 녹각 거의 기억하지 마시자고요. 예, 많이 받으시면 이 윗부분만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는 분골 중에서도 가장 윗부분에 기름때가 많다고 말씀드렸던 예, 분골 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장 작고 기름때가 많고 이따 쉬는 시간에 보세요. 검은 띠지가 많은 걸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이걸 못 구하세요. 왜냐, 이 현장에서 그 검수된 걸 이렇게 분골 팁이 가장 어두운 색을 따로 골라내야 되거든요. 누가 골라주겠어요? 가장 비싼 부분인데 그냥 다 섞고 말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분이 아이들 면역 강화나 성인기 분들이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가장 임팩트 있게 효능을 느끼고 싶으시면 이제 사슴뿔의 가장 윗부분에 분골을 쓰는 게 낫고요. 사실 이 사슴도 덜 자랐다면 거의 대부분을 분골로 쓸 정도로 꽃사슴은 굉장히 좋은 종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분골은 나중에 보시면 기름때가 그 기름망이 검은 띠가 형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나이테처럼 잘 보시면 이 동물의 연식도 구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지식은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골 아래에 웬만하면 제가 그냥 여기까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골하고 상대가 동시에 섞여져 있는 녹용 유통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의 사슴을 뿔을 가지고 왔어요. 요 보시면 나중에 앞부분을 보시면 기름때가 두터운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하얀색이에요. 거의 뒷부분은 빨간색인데 예, 기름때가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상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혹 소비 단계에서 앞부분 분골로 보여주고 뒷부분을 상대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 업자는 양심을 있게 얘기했어요. 분골 상대가 합쳐져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분골입니다 라고 하는데 상대가 같이 있는 예,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오니까 그래서 둘 다 볼 수 있으신 거죠. 예, 요건 나중에 뜯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요. 네, 요거 단계에서 요거 하나가 요렇게가 한 번 먹을 때 보통 40만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다른 약이랑 다렸을 때는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싼 약제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녹용을 분골을 넣었는데 싼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잘 못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참고로 제가 예전부터 진공 포장을 해놨는데 2년 전에 녹용들이 사실 굉장히 냉동 단계에 있을 때 들고 와서 제가 귀하게 여겼거든요. 녹용값이 계속 올랐었거든요. 벌써 지금 제가 구입한 뒤로 15% 정도 더 올랐어요. 예전에 한 2,000만 원치 샀었거든요. 한 15%는 더 제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이제 썼던 것들이니까 편하게 보십시오. 중대하게는 잘 보시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귀한 걸 또 들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를 잘 보시면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분골로 유통되는 녹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 같이 잘 보이잖아요. 식약청 허가 인증품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뉴질랜드 현장에서 식품으로 승인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녹용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뉴질랜드라고 써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안 썼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녹용처럼 판매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재작년부터 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게 엄하게 다스려져요, 이제. 그래서 그럴 순 없고 이제 분석을 해서 뉴질랜드산 녹용으로 적혀져 있고요. 이제 유통기한까지 전량 적혀져 있거든요. 왜냐? 검수 단계에서 원산지가 확실할 때 들어오는 수입 날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 수입이 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믿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보시는 이 상대는 전형적인 상대라고 생각하십시오. 간혹 가다가 잘 모르시면 이걸 분골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여기가 분골인지 상대인지 식품은 적지 않아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전문가분들이 아니니까요. 왜 상대냐? 기름띠를 잘 보시면 나중에 여기 좀 적어요. 그 다음에 붉은 색깔이 많거든요. 전형적인 상대의 모습을 오늘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구입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걸 제가 녹각이라고 적었는데 현장에서는 이것을 중대로 판매합니다. 사실 실제로요. 실제로 판매를 하는데 잘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하얀색의 각화가 된 뼈가 된 부위들이 많이 보여요. 오늘 전형적으로 녹각화가 된 뼈를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혈액의 띠지가 안으로 거의 건조가 된 상태에서 끝나려고 하잖아요. 주위 부분들이 점점 뼈처럼 돼 있잖아요. 그냥 곰탕 드시는 게 나아요. 예, 그냥 사골곰탕 드세요. 굳이 이것까지 구입하셔서 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금액이면 그냥 꼬리곰탕 좋은 거 사셔서요. 잘 고아 드시는 게 여러모로 맛도 있고 훨씬 많습니다. 왜냐? 거의 성분들이 인만 남았고요. 칼슘만 남았거든요.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뿌리니까요. 그 사슴의 뼈나 소의 뼈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고아 드시면 되고요. 요 중대로 아마 유통이 되는 단계가 있다면 요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구입하지 마시자고요. 예. 이제 이걸 워낙 많이 구입을 하니까 제 강의가 이렇게 안 듣고 나시면 이제 또 구입하신 분들이 매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고 오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선물 받아서 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걸 굳이 돈을 주고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나중에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녹용을 잘 구입할 때 녹각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구입하지 말고 경동시장이나 사실 의약품이라서 구입하기 요즘에 쉽지 않지만 그 경동시장 가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 약초학교를 갔더니 요 강의가 끝나고 우르르 가서 구입하고 싶다고 가서 구입을 하셔서 보여주시던데 녹각을 오랫동안 잘 다려서 이런 교회 형태로 이제 판매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연골이나 관절에 좋은 게 이제 녹각으로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걸 좀 잘 사용하고 싶다면 제 생각엔 녹각 교를 좀 같이 교처럼 만든 것들을 그냥 사시는 게 경제적으로나 훨씬 더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골이 같이 이제 함유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요거는 별도로 이제 아까 질문이 한번 와서 연골에 좋은 약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들을 먹었을 때 관절이나 연골에 좋다라는 논문이 사람에게 시행된 데이터가 잘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양약들도 실제로 연구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양약 중에서요. 그 계속 먹었을 때 관절 연골을 잘 생성한다고 예전에 판매했던 게 뭐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약으로 샀었잖아요. 그 글루코사민. 선생님 정확하십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 글루코사민을 많이 먹었을 때 좋다 안 좋다가 굉장히 좀 많이 변형돼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글루코사민만 드시면 효과가 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현재에서 논문을 봤을 때 가장 지금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혹시 아세요? 초록잎 홍합? 초록잎 홍합 추출물이라고 이게 뉴질랜드에서만 나오는 천연 성분이에요. 네, 이게 관절 연골이나 이걸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대장에 있는 면역성을 대장 소장을 점막을 긁어서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잎 홍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좋다고 평가가 돼 있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관절이나 연골에 좋다고 하고요. 예, 요 비슷한 성분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현지 거는요. 4kg에 18만 원이요? 저는 이제 매년 호주로 가니까 예, 호주 현지인들 상대로 이렇게 싸게 유통하는 그 마켓쉐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 더 예, 직구하면 중간에서도 뭐 생산 마진이 있어야겠죠 뭐. 자,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의약품 중에 성분 중에 하나예요. 황산 콘드로이친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자, 황산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보통 의약품으로 관절에 좋고 연골에 좋다는 성분으로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인증되어 있어요. 이 성분이 어디서 나올까요? 달팽이 연골에서 나옵니다. 달팽이 집에서. 그 달팽이 점막을 진득진득한 그 물체 있죠? 그게 다당백이 많다고 보는데 그 점막들이 다시 장을 자극해서 염증들을 잘 없애줘요. 그래서 이 성분을 따로 뽑은 게 황산 콘드로이친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뭐 이제 곁다리를 끼게 된다면 뭐 글루코사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으면 굳이 이렇게 드시겠다면 이런 걸 먹을 때 좀 더 잘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야우론산이라고 그러는데 히야우론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구건조증이 심하실 때요. 아, 요거는 방송이 여기까지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오픈해 드릴게요. 이건 제 머릿속에 나온 지식 중에 하나인데 하야우론산이 뭐냐면 이 분자가 수분을 일반적인 것보다 1000배를 더 머금을 수 있는 분자의 단위가 있어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분을 빨아온다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히알루론산이라는 처방이 나옵니다. 그걸 눈에 이렇게 뿌리면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이 눈이 좀 깨끗하고 맑게 오래 유지가 된다고요. 그게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래서 의약품으로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촉촉하게 하잖아요. 예. 그 성분은 거의 없어요. 드신다고 피부가 맑고 윤택해진 건 그냥 겨우코를 드세요. 예. 겨우코 제가 면역 시간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겨우코가 나아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복령이 있거든요. 차라리 복령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야우론산이 왜 좋으냐? 이게 소장 점막을 자극해서 관절이나 이런 데 있는 염증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의 논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좋게 하는 목적보다 피부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예, 관절 염증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천연에서 나오다가 지금은 의약품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냥 위장에 들어가면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드신다면 같이 먹었을 때 관절 쪽에 드신다면 녹각교 드실 때 요런 것들을 그냥 추가적으로 요것도 양약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천연 성분이거든요. 이건 뉴질랜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좋은데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이거 한 번 먹으면 효과가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옵니다. 장은 굉장히 길고 엄청난 장부예요. 우리가 농담삼아 제가 대장을 이렇게 꺼내서 2명이서 줄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일반 농구 선수 이제 서장훈 씨가 보통 2m 10cm라고 하나요? 뭐 2m 정도로 볼 때 장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한 10m 봅니다. 엄청 길어요. 그게 한 번에 좋아질까요?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장의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이런 뮤코 다당백 성분이나 이런 하야울론산 성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긴 시간을 복용했을 때. 그러니까 천연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드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면역이랑 연관이 많은 약들이에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시스테미컬한 거 좀 더 듣고 싶으시면 아마 시흥에 그 면역 강의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들어보시면 요 내용들이 요건 없고요. 요런 기전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건 제가 질문을 받아서 참고로 답변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방 양방을 다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 나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구로 비싸게 사신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굳이 직구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녹용이 형성돼 있고 나중에 이따 보시면 됩니다.